잉글랜드는 브레미 전투에서 프랑스군에게 승리했고 노르망디는 헨닐스의 손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1년 후 헨닐스의 행운은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1120년 그의 소중한 아들 윌리엄이 배가 난파를 당해 사망하자 헨닐스의 왕국의 미래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헨리에게는 새로운 후계자가 절실했죠.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사라지자 헨닐스는 전통을 깨고 딸 마틸다를 선택하면서 헨닐스는 귀족들에게 마틸다를 여왕으로 인정한다는 맹세를 받아냅니다. 하지만 헨닐스가 죽자 귀족들은 맹세를 깨버렸습니다. 잉글랜드는 여자의 통치를 원치 않았죠. 마틸다의 조카인 스티븐이 이 틈을 노려 왕위에 오릅니다. 위기는 이제 수도로 옮겨집니다. 스티븐은 웨스트민스터 상원에서 왕위를 수여받습니다. 허나 마틸다는 왕위를 되찾고 싶었죠. 마틸다는 통치권을 탈환하기 위해 스티븐과 맞설 강력한 지지자들을 모집하지만 이들의 분쟁으로 잉글랜드의 내전이 발발하죠. 분쟁은 잉글랜드 전역으로 번졌고 1141년 내전의 향방은 잉글랜드의 전략적 요충지인 링컨에서 결정됩니다. 마틸다 측이 성을 점령한 상황이 되자 스티븐 왕은 성을 되찾겠다고 결심했죠. 그는 성을 포위하고 교착 상태가 됩니다. 2월 2일의 아침이 밝아오자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틸다의 의붓 남매 글로체스터의 로베르가 포위를 뚫기 위해 진격한 것이죠. 로베르의 군대가 링컨에 다다르자 스티븐의 군대는 방향을 돌려 이들을 맞이합니다. 로베르가 마틸다의 왕위를 되찾으려면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죠. 글로스터의 로베르가 군대를 이끌고 링컨에 접근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스티븐 왕의 포위로부터 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편 링컨의 성벽 안에는 마틸다에 충성하는 군사들이 그녀를 위해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먼저 로베르의 군대는 매복을 하여 적의 증원군이 스티븐 왕에게 합류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로베르의 병사들은 울창한 숲속에 몸을 숨기고 71 UI
로베르는 스티븐의 1차 증원 부대를 물리쳤지만 후속 부대가 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증원군을 추가로 제거한 로베르는 꾸준히 포위를 약화시켰습니다. 로베르의 군대는 스티븐 왕의 증원군을 경멸하고 포위를 격파할 태세를 갖춥니다. 로베르는 링컨을 향해 계속 진격하며 선봉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증원군을 보냈습니다. 포위를 더욱 약화시키기 위해 로베르는 스티븐의 보급을 끊어야 합니다. 그는 근처의 시장 마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71 83 UI 84 HUD 1/4 1/4 71 기사들이 로베르의 군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링컨에 도착했습니다.
시장 마을이 폐허가 되자 스티븐 왕의 보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로베르는 마틸다를 따르는 웨일스 군대가 자신에게 합류하기 위해 이동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 왕이 링컨을 통하는 길을 엄중하게 경비하고 있기에 그 길은 강인한 웨일스인에게도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71 UI HUD 124 71 It is seeker for actors. He shall play with them. It's there on the bow! Otto Dute is none. Matilda의 웨일스 동맹군은 링컨으로 가는 중에 스티븐 왕의 병사들에게 매복 공격을 당했습니다. 로베르의 병사들이 포위를 풀기 위해서 웨일스인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링컨으로 가는 길에서 합류한 마틸다의 동맹군은 포위를 풀기 위해 성에 도착했습니다. 로베르의 병사들은 스티븐 왕의 대규모 별동대가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링컨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봉쇄를 뚫고 적의 부대를 섬멸해야 합니다. 로베르의 부대는 왕의 군대를 흩어놓고 성문을 확보했습니다. 로베르의 병사들은 마침내 링컨 주둔군과 합류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성을 이용해서 군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포위를 풀기 위해서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의 진지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which liver to hear it. Foot head dwindler, hest on the spell. Lift the foot, hest as consuer the head. Ya clom head, glida freck, and sweezer. Qua of surfeth shattered. Yet they may have any bow. Do, Tulkis, set a fourth ward of freckers. Mid baldenes, certes. And then head to surf. Vendor! Return of your feet! Even the two much of that to surf! Jesus! Another certes!마티다의 군대는 스티븐의 공성 캠프 중 하나를 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마틸다의 군대가 공성 캠프를 하나 더 부수자 스티븐의 군대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군대는 흩어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도망쳤습니다. 부하들의 호위를 받고 있는 스티븐 왕이 목격되었습니다. 호위 공성을 끝내기 위해 마틸다의 군대는 스티븐을 생포하고 그의 군대를 몰아내야 했습니다.
마다이 군대는 접근해서 마침내 스티븐 왕을 생포했습니다. 마틸다의 군대가 링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142